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이번에 부릴 제품은 드라고에서 나온 슈퍼 히어로즈 제품이고요. 아, 말을 좀 천천히 되는데 너무 말, 저기, 지루하다고 하셔서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. 발사의 F고요. 헐크입니다. 저번에 보여드린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투명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. 아주 멋진 것 같은데 헐크라 어떤 식으로 됐을지 궁금한데요.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헐크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죠.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뭐다 여섯 개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드라고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인데 뭐 정체는 알수 없고요. 그닥 품질은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. 몇개뭐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품질 자체는 별로 안 좋고요. 이렇게 그냥 대충 자기네가 이렇게 짝퉁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번에 좀 독특하게 이렇게 투명 블록으로 내놓은 게 아주 괜찮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 품질 자체가 또 좋냐 그건 아니고요.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종이 카드가 한장 들어 있고요. 헐크 꼬마 같은 퍼프 미니피규어는 좀 헐크 꼬마 같은 느낌이 들죠. 총 8종에 대한 제품 설명 간단히 있고요. 짝퉁도 보시면 회사의 정체도 알수 없고 홈페이지도 안 나있더라고요. 뭐 인라이트이나 뭐 왕거 정도 돼야 이제 뭐 홈페이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,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피규어입니다. 뭐 자세한 것 다시 보여드리고 우선 팔하고 손부터 끼워 볼까요? 헐크도 보시면 또저 뭐야 머리가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죠. 이건 머리가 있네요. 다행히.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죠. 무기는 또 생뚱맞게 좀 무기들이 들어있는데 무기도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녹색 크리스탈 같은 느낌의 제품입니다. 얼굴 프린팅은 요건 좀잘 되어 있네요. 프린팅은 어떤 제품 같은 경우 막 프린팅 때문에 좀 뭐야 얼굴이 좀 뭉개진 것도 있는데 요것도 아주 괜찮고요. 자,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워 주시면 완성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별로다 그런 싶은 생각도 드실 수도 있는데, 우선 발판부터 끼워 보겠습니다. 구성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.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투명 블록이라는 게 아주 멋지고요. 이 뒤에다가 이제 불을 비춰 보시면 또 느낌이 또 전혀 다르게 보이죠. 백라이트 딱 하고 저기 전시자 저기 진열대에 넣어 놓으시면 아주 멋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오, 마음에 들어. 뇌가 비어 있네. 그러고 보니까 속이 장기가 비어있네요. 비키오로 그 베어맥스처럼 안에 좀 장기가 보이든지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자, 다른 제품들하고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배트맨시고요. 불을 어떻게 비춰드려야 더 멋있을까? 그러니까 또 멋있다. 지금 보여드린 헐크. 와, 저번에 보여드린 휴먼 토치. 2014년 베스트상 1위. 스파이더맨이고요.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아이언맨입니다. 이제 아쉬운 건 이제 프린팅이 돼 있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불투명 좀 빛이 투과가 안 된다는 거.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머리를 내리시면 머리 같은 경우는 저 헬멧은 투과가 안 된다는 게좀 아쉽죠. 그리고요, 슈퍼맨입니다. 물론 망토가 좀 빨간 게 들어 있었는데요, 빨간 걸 뒤에 끼우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습니다. 너무 투명하다. 근데 슈퍼맨은. 그리고 이제 캡틴이고요. 캡틴 아메리카고, 캡틴 아메리카도 잘 나왔는데 방패가 하고 얼굴 좀 프린팅 때문에 투과가 안 되는 게좀 아쉽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트맨이 가장 멋있는 것 같더라고. 지금까지는요. 빛 투과가 거의 뭐 투명하게 돼가지고 꽤 멋지게 나오는 것 같은데. 동대문에서 2,000원, 동대문에서는 저 1,2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아마 문방구에 나오면 한 2,000원 정도 판매될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거는 나오면 잽싸게 팔리지 않을까 싶네요. 하여튼 참고하셔서 나오시면 한번 좋아하는 아이템 빨리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